오늘 김성욱 씨 어머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당시 이야기를 이제 따님을 통해서 이제 듣고 계신데, 네. 어머님은 언제쯤 소식을 접하셨나요? 큰딸이 전화가 왔었어요. 하는 말이, 엄마 지금 응급실인데, 소원이가 뇌출혈인 것 같다. 이제 그 소리 듣고 이제 응급실에 갔었죠. 근데 저는 의료 선생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믿기지가 그러니까, 않았죠. 믿기지가 평상시에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었는데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때 어머님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알지.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생명은 건졌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술이 이루어졌죠.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쉽게 이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어머님을 좀 가장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떤 모습의 따님이었을까요? 우리 소원이는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마비도가 와가지고 마비도 심하게 오고 감각도 거의 없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팔 쪽으로 보통 보면은 편마비가 심하게 오는데 우리 딸은 이제 다리 쪽으로 마비가 심하게 왔어요. 지금도 좀 무리가 가거나 하면 심하게 좀 자각주고 하면은 좀 발작 증상도 좀 일어나고 아이고, 좀 발작 증상도 좀 일어나고 아이고. 입원 당시 어머니께서 일지를 기록하셨답니다. 또 매일매일 어떤 일이 소은 씨에게 있었는지를 기록하셨다고 하는데, 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셨어요. 글씨도 너무 엄청 크셨다. 자, 9월 18일 일어난 일, 뇌출혈이고, 19일 응급수술 했고, 그리고 27일, 오른쪽 마비 증상이 있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 가셨고요. 당일부터 기록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네. 저기 보니까 엄마, 아빠 알아봄. 이 글씨가 가슴을 네, 참 저거는 아프게 이제 하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처음 제가 면회를 간 거거든요. 아휴. 그때 다행히 다 알아보더라고요. 수술하자마자. 네, 수술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엄마 알아보냐, 아빠 알아보냐 하니까 알아본다고. 근데 이름은 기억을 그때 당시에는 못하더라고요. 뭐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일지 적을 땐 정말 심장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능하다면 저는 소원이가 뇌출혈로 아파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우개가 있으면 그냥 지우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